안녕하십니까. 자연인팜농원의 양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점적 까는 방법과 그 다음에 소독 전 테이핑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농가에서 주로 쓰는 1000m짜리 점적입니다. 간격은 10cm거든요. 구멍들을 거둘려서 10cm짜리 쓰시면 되고요. 뭐 1000m짜리 두 개 연결을 꽂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우스가 세 동이다 보니까 이게 세 롤이면 됩니다. 근데 연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기존에 삼각대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콘티 박스를 갖다가 놔두고 쇠파이프 연결해서 끌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연결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흔들리지도 않고 잘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두 줄을 한꺼번에 끌고 가서 연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보실게요. 한 사람은 끌고 가고 한 사람은 여기서 보는 이유가 중간에 꼬여 가지고 엉키면은 점적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중간 부분을 자릅니다. 잘라서 점적이 10cm 간격이니까 이 점적과 점적 사이를 이 구멍이 있는데 이 다음 점적은 이 중간 정도로 오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지그재그로 가면은 물이 안 떨어지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맞춰보고 이 정도에서 커팅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은 점적이 여기 있고 5cm 중간에 여기 있고 끝까지 같이 가지는 않겠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 특별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점적이 점적 구멍 여기 10cm 간격으로 있는데 이 옆에 점적은 이 중간으로 와 가지고 지그재그로 되게 점적을 또 위쪽으로 까는 분과 또 점적이 반대로 아래쪽으로 가게 까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깔아본 결과 위쪽으로 깔게 하면은 뭐 이상이 없는데 아래쪽으로 깔게 되면은 그 원수 자체에서 이물질이 나와 가지고 뒤집혀 있으니까 이물질이 아래로 깔려 가지고 점적이 막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아서 이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 놓고 디귿 잡힌을 저기서 꽂기 시작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옵니다. 와서 이쪽으로 펴 가면 되겠죠. 시작점에 하나 깔아주고 하나 꽂아주고 그리고 이게 엉키면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가면서 중간 정도에 핀 하나 꽂아주고 또 끌고 가서 마무리 부분은 조금 넉넉하게 잘라가지고 두 개를 말아서 여기 끈이 있는데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당겨주면은 기본적으로 점적 까는 게 끝납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가쪽에 플러싱 밸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묶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적이 지금 여름에는 좀 늘어나 있다가 겨울이 되면은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은 여기 적정하게 놔두지 않은 이상 여기 끝에서 마무리를 해버리면은 다음에 수축했을 때 점적이 빠져서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 여유를 두고 이 시기에는 이렇게 묶어놓은 게 좋습니다. 이쪽 이렇게 묶어놓고 뒤쪽도 똑같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줄을 깔아주고, 두 줄을 깔아주고 나서 다시 여기서 처음에서 끌고 가서 이쪽 두 줄을 깔아주고, 또 이걸 옮겨서 이쪽 가서 두 줄 깔고, 두 줄 깔고, 한 줄 깔고, 그러면은 세 번만 옮기면은 우리가 이제 다섯 배드짜리는 금방 깔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점적은 다 깔았거든요. 점적 깔고 보통 이제 물 포수를 합니다. 새는 데 있는가 없는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독 준비로 해서 지금 씌워야 되니까 씌우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드 밑에 물이 빠지지 말으라고 비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그냥 1m짜리 비닐을 둘러 씌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편한 것 같아가지고 이 방법을 씁니다. 비닐을 먼저 위쪽으로 끝까지, 웬만하면 끝까지 하고 이걸 접어서 이 정도에서 테이핑을 이게 살균을 하는데, 살균이나 살충을 하는데 저희는 가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기가 이제 안 셀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안 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테이핑합니다. 테이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포수를 했을 경우 점적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소독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다 붙여놓고 나서 점적으로 물을 주고 물이 정확히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마개를 막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열어놓습니다. 물을 주었을 때 점적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소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물마개를 막아서 물을 한 3분의 1 정도 채웁니다. 3분의 1 정도 채운 상태에서 이걸 완전히 밀봉을 합니다. 다시 테이프로. 이제 가스로 기본적으로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최대한 안 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테이프로 콩콩콩 감아가지고 밀봉을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소독제를 집어내면은 소독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 비닐은 1년마다 한 번씩 갈고 일중 비닐은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그 소독약을 주입하고 나서 3일간은 문을 내려놓거든요. 3일 정도는 문을 내려놓는데, 이중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소독하기 전에 이중은 다 걷어버립니다. 이중 다 걷어버리고 일중만 덮어놓은 상태에서 소독을 하면은 아무래도 일중 하는 데 있어도, 일중 소독에 있어서도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합니다. 소독하고 나서 이제 바닥 청소 깨끗하게 락스로 해주고 그러면은 뭐 정식 준비는 거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3년차 장기성 필름을 쓰고 있긴 하지만은 3년차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 비닐을 샀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황을 써가지고 비닐이 삭는 경우는 있는데, 뭐 메탐소디움? 그 제품은 실질적으로 비닐이 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소독제를 그 보조 탱크에 집어넣을 때 소독제가 상당히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 끼고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뭐 소독하고 나서 한 3일간은 하우스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단도리를 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점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점적 깔고 뭐 소독 전에 포장 씌우는 방법,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독제 엮기 전에 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색이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 생각인데 검정색이다 보니까 이제 8월 내내 더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열을 흡수해가지고 일광 소독에도 약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또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올려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와가지고 걱정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